안녕하세요. 마틴 공식 서비스 센터 안상훈 매니저입니다. 오늘 네 대의 기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네 대의 기타는 저희가 이제 수리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 기타는 GPC182라는 기타인데요. 이 기타는 그 크랙으로 인해서 입고되는데요. 이 크랙난 부분을 저희가 접합할 예정이고요. 접합 후에 피니쉬 부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기타는 D28 기타입니다. 이 기타는 그 넥 파손으로 인해서 입고되었는데요. 이 파손된 부분을 저희가 글루로 접합 후에 피니쉬까지 복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기타는 D18 기타입니다. 1973년산 기타인데요. 저보다 나이가 많죠. 예, 저보다 나이가 많은 기타입니다. 이 기타는 보시면 빈티지 기타인데, 여기 보시면 브릿지가 굉장히 낮은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브릿지가 낮은 이유는 블루페가 높다 보니까 계속해서 브릿지 그 세대를 깎아내서 아주 낮아졌는데요. 여전히 줄높이가 높다고 하셔서 줄높이가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 기타는 넥 리셋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넥을 뽑았다가 다시 접합하면서 넥 앵글을 비우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접합은 하이드 글루, 우리가 아교라고 부르죠. 하이드 글루 접합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개해드릴 마지막 기타는 HD40MK 마크 노플러라는 모델인데요. 시그니처 기타입니다. 이 기타는 아수셨던 이승재 목사님이 맡기신 기타인데요. 보시면 브릿지가 떨어져 있고, 브릿지가 벌어져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외관이 좀 허름하죠. 정말 많이 사용하셨던 기타입니다. 그리고 이 기타는 넥 앵글이 좋지 않아서 넥 리셋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플랫을 보시면 스테인리스 플랫으로 되어 있는데, 스테인리스 플랫 장점은 굉장히 그 마모가 안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음색적으로는 그 통기타와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마틴 오리지널 정품 플랫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상 네 대의 기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마틴 공식 서비스 센터는 많은 기타들이 수리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여름철이라 높은 습도로 인해 많은 기타들이 입고되고 있는데요. 습도 관리는 정말 여름철에 중요합니다. 이상 수리수리 마수리 마틴수리 안상훈 매니저였습니다.